수요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근호 후보님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사망한 우리 국민의 숫자가 341명입니다. 9월 8일 18시 기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자발적으로 속박을 하면서 지금껏 참고 인내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탓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게 절실하다고 호소했지만 정작 정부는 쿠폰을 발행을 하고 또 임시거리두기를 지정을 하면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무장해제시켰고 급기야 2차 팬데믹의 공포까지 불러일으킨 정부가 어찌 저리 당당할 수 있는지, 그래놓고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군사작전하듯이 국민을 급박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껏 이렇게 국가를 운영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방역을 명분으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데만 혈안이 된 정부입니다.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가 과연 정의로운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코로나 낙인을 찍어서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에 이어서 54일간이라는 기록적인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연일 세 차례 태풍까지 이어진 삼중압제에 우리 국민 모두가 미정리의 고난을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대 물가가 지난해 대비 20%나 올랐다고 하니 막막함을 넘어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렸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 하니 예정감이 없지 않으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함과 무능함에 아연 실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차 추경 예산도 제대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또 빚을 내겠다. 그 빚은 과연 누가 받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갚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갚습니까?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월에 재정정책 검토를 마무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으나 이미 여러 차례 유연한 재정준칙을 강조한 이가 바로 홍남기 부총리가 아닙니까? 나라 살림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할 경제부총리의 비장한 사명감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의 한일만을 쫓기에 급급한 모습, 정말 불신사납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헛된 망상을 품은 채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치닫게 한 것도 모자라서 재정만능주의, 재정중독에 빠져서 미래세대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정부의 독주를
이번 국회에서 막지 못한다면 어찌 국민의 힘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합리적인 대안과 균형 잡힌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심판하는 정기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정진석 의원입니다. 포털도 언론입니다. 지금이 무슨 보도지침 시대, 언론통제 시대도 아닌데 국회의원은 지금 대놓고 국회에 들어오라 마라 얘기를 합니다.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고 오만불손 느껴지는 서슬프한 갑질 느껴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카카오 직원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유명천 찬스로 인해서 국회에 들려갈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카카오와 같은 포털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론의 장을 지키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딸, 화려한 엄마 찬스, 여기에 군장병과 청년들, 그리고 이런 찬스를 쓸 수 없는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군 생활이 달라지고 유학비자 발급이 빨라진다면 그것은 전이나 공정과는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아들의 자대 배치를 시작으로 통역병 선발, 병가 신청과 휴가 연장에 이르기까지 군복무 전반에 걸쳐 특혜와 외압이 작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직접 당시 추미애로 지시로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와 관련해 외교부 직원에게 청탁을 넣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리스크는 더 이상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친여 매체인 MBC, KBS,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더 이상 추 장관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법사위와 외통 소속 야당 의원실에 이들 친여 매체의 자료 협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닙니다. 추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0년, 130년 된 상황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고 대외적인 이 경남의 시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미국에서 추진하는 아시아판 나토, 그 코드, 또 경제번영계획, EPN, 여기서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홍콩 사태의 경우에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주미 대사나 통일부 장관, 외통위원장은 정말 갈등과 혼란만 야기시키는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외교안보가 중심축을 잡고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이 경남을 헤쳐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고 정말 그런 과거의 역사적 그런 소중한 교훈을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저 자신 보건복지에 있으면서 2차관이 필요하다. 이 보건 담당이 의료 담당이 따로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주장했는데 결국 그것이 다 실현이 되고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시행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 2차관의 임명과 질병관리청의 출범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좀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이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혁신적으로 되는 단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보건 담당 차관을 신설했는데 보건 담당이 아니라 결국 복지를 하던 사람이 또 이 보건 담당 차관이 됐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보건 담당, 보건의 담당 차관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됐으면 하는데, 물론 지금 임명된 사람도 유능한 공무원입니다만, 이 첫 출발을 이렇게 또 복지, 장관도 복지, 1차관도 복지, 2차관도 복지, 물론 보건의 쪽에 일부 근무를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많이 아쉽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도 새로 출범을 해서 우리 정은경 청장께서 열심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 청을 이렇게 습격해서 한 그 뜻을 제대로 살려서 업무를 쇄신적이고 보다 능동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재난지원금이 2차로 끝날지 또 앞으로 될지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런 것을 계속 집행하면서 어떤 그 최소한의 객관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매뉴얼도 없이 그때그때 수시로 판단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의 이 지원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좀 더 파격적인 세제와 금융 지원입니다. 지난 봄에 일부 이루어졌습니다만, 역시 가물음으로 일부 해소는 하는 정도지, 정말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앞서 우리 그 소병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이 규제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좀 합리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재해복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8월 3일 날 처음 이렇게 수혜가 난 뒤로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이 재해복구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시간을 다퉈서 공사를 해도 올해 안 되고 내년에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늦어야 되는지, 왜 과거처럼 또 이렇게 전례를 답습하는가 하는 것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이 집행을 촉진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이 기준이, 제 지원 기준이 주로 농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 쪽이 자연재해 영향을 받다는 게 되어 있는데, 이 상공인 쪽에는 이런 지원 기준조차 없습니다. 이제 지금의 재해는 농업은 물론이고 이 상공인 쪽에도 직접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기준과 절차와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무 문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 차원의 수백조의 이 채무를 걱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국민의 빚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채무 수익이나 이 채무를 결정할 때 상환 계획을 반드시 의무화하고 제도화해서 그 상환 계획이 납득이 돼야 이 채무를 승인한다는 하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이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해서, 채무가 얼마나 무섭고 꼭 필요한 채무는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상환 대책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함께 강구가 되는 그런 그 이 채무 앞으로 이 방식이 이게 보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거듭된 경험에 의해 확립된 이 속담이 다시 한번 실감나는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어제 우리 당 조영 원내대표의 연설 보도가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 화면에 노출된 것을 두고,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여당 의원이 포털을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로 초치하는 서슬픈 권력의 이면을 노출했습니다. 포털도 실질적 언론이라는 점에서 집권 세력의 언론 통제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게
마련입니다. 이 정권은 댓글 조작을 통한 국민 여론조작에서 한층 더 나아가 백주대변에 그것도 신승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여론조작을 진두지휘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살 버릇이 여론까지 간다는데 윤 의원의 이런 여론조작 행태는 돌발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윤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서 네이버에서 뉴스 편집 등을 담당하며 부사장을 거쳐 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인물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며 청와대에서도 이런 식의 호텔 통제가 수시로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국민을 속여서 왕따시키는 국민 소외수석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윤 의원이 국회 과방위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헌법 1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에 참여되어 있고 또 헌법 3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강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법 135조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정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위와 같은 법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고 아울러 당장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경로, 방문 장소, 접촉 대상 등에 대한 정보 공개가 거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개 여부의 판단도 행정기관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태가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한 채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이 개인의 이동 경로, 방문 장소, 면담 대상자, 접촉 대상자까지 일일이 캐묻고 이에 위반하면 벌금을 매겨 전과자를 만들겠다고 고지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수집하고 뒤지는 사생활 정보의 종류, 대상, 그 기간과 시기, 정보의 활용 범위와 보안 유지 방법 등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후진적 행정이며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겁주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해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 관리 법률을 정비해서 과도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면서 동시에 감염병 대책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며 이번 정부 국회에서 반드시 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휴가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딸의 비자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왔던 공정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던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한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게
특혜, 오약, 청탁 이런 의혹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여당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걸 계속 덮어두기만 하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의 분노는 횃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을 보면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에 목을 메고 한미 국방부 장관 회의에는 불참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을 불안해하고 국제사회의 오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 사이에서 한국이 국익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공조 체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중국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지혜로운 실용주의 외교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자주라는 이상적인 가치에 휩싸여서 동맹을 등한시하고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파장은 외교안보의 총체적 파국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본회장에서 우리 주호영 대표의 대표 연설을 들었을 때 좀 감명 깊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박수와 성원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이 카카오 메인에서 이낙연 대표의 연설은 뜨지 않았는데 주호영 대표의 연설이 떴다. 이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아까 김기현 중진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에서 저는 적절한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권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구멍가게 맞는 못한 그런 나라의 법과 제도와 질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가기관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그리고 국방부 장관 또 교육부 장관 그 아들들과 자녀들의 우리는 행태를 눈으로 봅니다. 지금 아시는 것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아들 고용정보원에 지금 입학과 퇴사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지금 아주 많은 국민들이 의심과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추장관의 아들의 병역 문제에서 이 절차의 여러 가지 의도 사항들이 국방부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국의 아들 딸의 입시 문제와 장학금 그 내력을 밝히라고 그렇게 했건만은 지금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들의 아들 딸의 문제가 서류가 없다는 것을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이런 나라가 조그마한 국민과에도 지금은 입출입관계가 불문합니다. 서류가 없다는 것은 뭘로도 해명될 수 없고 이 정권의 마지막 현상을 좀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국가나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 움직입니다만 그 외에 저는 도덕이 있다고 보는데 이 도덕성 이 부분은 참 망가질 때로 망가져서 국민들이 이제 신뢰하지 않는 이 문재인 정부 우리 사회라고 봅니다. 그 실례가 지금 충남도지사나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이 공격형 성추행으로 자리를 그만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 서울시장 자살의 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타살인지 운동인지 목매 죽은 것인지 누구도 지금 그 부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자살이다. 그냥 죽었다.
북한의 김정일이나 과거에 독재정권 하던 사람들도 이 죽을 때의 사유는 분명히 국민에게 밝혔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밝히지 않으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법과 질서가 망가지고 공영국을 만도 못한 이런 나라의 추한 상황이 오늘 우리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저는 이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차, 2차, 3차가 결국 59조, 한 60조 가까이 됐는데 2차, 3차에서 2조 2천억이 지금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또 3차에서 9조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지금 7조에서 9조를 4차에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야당만큼은 이 부분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저들은 지금 성신정책으로 뭐 줄 것, 안 줄 것, 이게 갈 곳이 없습니다. 뭐 참 유아 아이들의 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별별 곳에 돈을 다 2만원, 뭐 3만원씩 주는 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추경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어디 써야 되고 또 어떻게 썼다는 걸 국민에게 밝혀야 되는데 그 과정이 통째로 없고 그냥 안 쓴 것만 2조 2천억 그리고 9조 지금 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추경을 지금 7조니 9조니 해달라고 그러는데 물론 국민이 꼭 필요한 것은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과거에 추경해놓고 쓰지 모르는 것은 분명히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게 공개를 지금껏 어디 어떻게 썼다는 것을 우린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풍이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동해로 빠져나갔다 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피해에 분통을 터뜨리고 소외에 억울해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 주민들입니다. 언론사에서는 앞으로 이런 보도를 할 때 각별히 좀 유의해서 이런 보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보도를 우선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9호 태풍 마이삭 때 울릉군이 500억 넘는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건 무시한 채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두 번 억울해하는 겁니다. 하이선에 대한 피해는 조사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이선으로 인해서는 방파제가 전도되고 여객선 터미널과 상하수도 시설 도로가 모두 파손됐다고 합니다. 울릉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75억인데 지금 예상 피해액이 마이삭만 476억에 이르고 복구에는 700억 넘게 드는데 여기에다가 하이선까지 합치면 엄청나다고 합니다. 우선 울릉군에 대해서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고 울릉도를 포함해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 본토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서 무사하다 이런 투의 보도가 이 태풍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국민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20조 규모의 펀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3조, 민간에서 17조 모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벌이는 뉴딜 펀드 모금을 두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보지 않아도 비례옵니다. 우리가 익히 보아온 광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재벌 오너들이 수조씩 내놓을 것이고 또 대통령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눈치 없는 재벌들에게는 아마 보이지 않는 손이 연락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금이 제대로 안 되면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이 확정 이율 보장 등의 불법 탈법 유인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전 정부 말기에 대통령이 재벌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각도에 만들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의 뉴딜 펀드 모금 적극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 한다는 소리 나오면 나라의 품격이 뭐가 되겠습니까?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서 이제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독감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독감까지 유행한다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무료 접종 대상자가 제각각이고 방식과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비닉빈 부익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무료 접종 대상은 대략 생후 6개월에서 18세까지 또 62세 이상 국민만 해당이 됩니다. 독감 예방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국민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할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합니다. 곧 오게 될 4차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무료로 모두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백신 추가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들은 정부가 세심히 더 대책을 세워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성격이 됐고 그 다음에 보건 담당 차관도 생긴 마당이니까 백신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네, 최근에 물의를 빚고 있는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대통령께 좀 묻고자 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준수해야 할 법무장관을 연속해서 이 본인 스스로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먼 두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앉혀서 오늘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밖에 떠들어 돌아다니는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묵이라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태도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21세기의 일반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고 불공정과 이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어떻다는 것을 갖다 감지하시고 이 문제를 신속하게 좀 해결을 갖다 해주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저희 한국판 뉴딜을 하기 위해서 뭐 뉴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서 결국은 손실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이런 저희 펀드를 시작한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20조에 달하는 펀드가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결국은 이익은 민간이 소위 사회화하고 결국은 손실은 사회화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가 사전에 잘 인식을 하시고 이 펀드에 대해서 보다 더 소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